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부산은 금정구청장을 비롯해 전남 영광, 곡성, 군수 등을 뽑는 재보궐투표가 곧 종료됩니다. 현 여야 지도부 출범 후 첫 선거인 만큼 결과에 따라 정치권의 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가 북한군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우크라이나 현지 보도가 가짜뉴스라는 첩보를 MBN이 단독 입수했습니다. 국제사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하는 우크라이나가 시선을 끌기 위한 전략을 펼쳤다는 분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 등을 대통령실 국정감사 증인으로 단독 채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스토킹 채택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불법 촬영 혐의를 부인해오던 축구선수 황의조가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기초단체장 4명과 서울시 교육감을 뽑는 재보궐선거. 이제 1시간 뒤면 투표가 종료됩니다. 국회의원이나 광역단체장 선거가 없는 미니 재보선이지만 여야에게는 정치적 명운이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부산 금정은 이번 재보선에서 여야 양당의 희비를 가를 핵심 지역으로 꼽히는데요. 이번 선거 막판 한동훈 대표가 김 여사 리스크 문제를 적극적으로 부각하며 대통령실을 압박한 만큼 만약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지면 아무런 득도 없이 한 대표가 대통령만 때린 셈이 되죠. 금정에서 이겨야 다음 주 대통령과 만나더라도 김 여사 문제와 관련해 다양한 해법을 모색할 수 있게, 그러니까 한 대표에게 힘이 실리게 되는 겁니다. 먼저 부산 금정으로 가보겠습니다. 정태진 기자, 유권자들과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최대 접전지로 꼽히는 부산 금정구청 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포함한 네 곳의 기초단체장, 서울시 교육감을 선출하는 재보궐선거 투표 종료까지 약 1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은 퇴근길에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한 유권자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뭐 여나 야나 좀 잘 협치를 하셔가지고 일단 민생이 안정되는 그런 방향으로 뒤에서 만나서 뭐 서로 뭐 이렇게 언성을 높이더라도 국민들 앞에서는 이제 그런 모습을 자제하고. 집권여당 프리미엄을 내세운 윤희련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로 급부상한 김경지 민주당 후보의 치열한 대결이 펼쳐지는 이곳 부산 금정은 보수의 전통적 텃밭으로 꼽히는데요. 하지만 야권 후보들의 단일화 성사와 여권발 각종 악재로 막판까지 그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최근 김영배 민주당 의원의 실언 등으로 보수층이 결집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민주당은 금정이 어려운 지역이지만 정권 심판론이 민심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부산에만 6차례 찾을 정도로 공을 들였는데 어제도 부산에서 1박을 했고, 이재명 대표도 선거 기간 4차례 부산을 찾아 투표를 호소했습니다. 오후 6시 기준 투표율은 43.3%, 유력 후보 당선자 윤곽은 자정쯤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부산 금정구청에서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3파전이 벌어지고 있는 전남 영광으로 가보겠습니다. 투표소에 장명훈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장 기자, 그곳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전남 영광군 영광읍 제4투표소장에 나와 있습니다. 본 투표가 이제 종반에 접어들면서 보시는 것처럼 이곳 투표장도 다소 한산한 모습인데요. 미처 한 표를 행사하지 못한 유권자의 발길이 이따금씩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영광군수 자리를 놓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그리고 진보당 간의 치열한 3파전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지역 민심도 크게 엇갈리는 분위기입니다. 아무래도 예, 조금 변화가 필요한 것 같아서 한 번쯤은 바뀌어도 나쁘진 않다. 지역사회라 뭐 당도 바뀌지만 후보자님들의 공약이 가장 중요했거든요. 예, 제 가치 기준에 맞춰서 투표를 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가 호남 민심의 가늠자가 될 것이란 전망에 전국에 이목이 쏠리는데요. 뜨거운 관심만큼이나 투표율도 가장 높았습니다. 낮 6시 기준 투표율은 68.2%로 앞으로 1시간 더 투표가 진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최종 투표율은 70%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판세는 말 그대로 예측 불허입니다. 정권 심판의 적자임을 강조해온 민주당과 변화의 필요성을 부각한 조국혁신당의 대결 속에 진보당이 다크호스로 떠오른 상황인데요. 지역 정가에서는 몇백 표 차이로 당락이 갈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까지 제기됩니다. 각 정당 대표의 명운을 가를 이번 선거의 결과는 부산과 마찬가지로 자정이 넘어서야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측됩니다.
지금까지 전남 영광군에서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미니 보궐선거라고 하지만 정치권에 미칠 영향은 그 이상이라고 하죠. 정치부 김도영 기자와 뉴스 추적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 이번 재보선은 딱 네 곳에서만 치러지는 거잖아요. 뭐 거대한 광역단체장이나 국회의원 이런 것도 없고요. 그런데 또 정치권에서 이렇게 유독 신경 쓰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네, 미니 재보선이지만 여야 대표들의 향후 리더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입니다. 먼저 부산 금정구는 사실상 여당의 텃밭으로 여겨지는 곳인데 한동훈 대표가 한 달에 6번이나 찾으며 사활을 걸었죠. 우리가 약속한 일을 윤희련과 우리 국민의힘이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내일 하루 남았습니다. 저희가 잘하겠습니다. 네, 야권 단일화로 박빙 승부가 예상되는데 만약 민주당에 진다면 한동훈 대표 리더십에도 타격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인데요. 전남 영광에서 조국 혁신당이나 진보당이 이긴다면 민주당을 향한 호남 민심에 경고등이 켜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막판에 대통령실을 겨냥한 발언을 참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금정에서 지더라도 친한계는 대통령실 책임이다라고 몰아붙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등 대통령실 리스크가 계속 거론되고 있죠. 네. 이 때문에 설사 금정에서 지더라도 한 대표가 물러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오히려 친한계는 김건희 여사 라인 정리 등 공세 수위를 더 높이면서 대통령실 책임론을 계속 언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친윤계는 남 탓하는 것으로 책임을 회피하면 안 된다고 벌써 맞서고 있고요. 네. 선거 이후에도 여당 내부 갈등이 계속되면 대통령과 있을 독대마저도 불투명해지겠죠. 금정을 여당이 사수해야 한 대표가 리더십을 공고히 하고 당내 갈등 봉합의 실마리도 함께 마련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호남 민심도 굉장히 예측이 어렵더라고요. 영광 선거 결과가 야권 전반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전남 영광은 민주당 강세 지역에 조국 혁신당이 도전장을 내민 모양새 그런 구도를 가지고 있죠. 여기에 지역 조직력을 기반으로 한 진보당의 기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만약 민주당이 혁신당이나 진보당에 밀린다면 야권 전체의 판세가 변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민주당이 단일 대우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끌어오르는 국민의 민심을 누가 받아 안을 거냐, 정치권에서, 정당에서. 네. 그럼 민주당 아니냐, 결국은 가장 큰 집이니까. 아. 그래서 그 민주당의 힘을 몰아주자. 네,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광주 전남 지역 비례대표 득표율이 혁신당에 밀렸었죠. 혁신당이 승리할 경우 일찌감치 선거에 사활을 걸었던 조국 대표의 정치인으로서의 무게감은 높아질 전망입니다. 반면 민주당이 지면 차기 대권주자로서 이재명 대표의 힘이 빠지는 건 물론 당내 장악력도 약해지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 있습니다. 내일 양당 대표의 표정이 어떻게 될지 오늘 밤 선거 결과에 따라 이제 달라지겠네요. 지금까지 김도현 기자와 뉴스 주적 함께했습니다. 이번엔 연일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는 명태균 씨 관련 소식입니다. 명 씨는 어제 본인이 공개했던 김 여사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언급하며 이런 게 한 2,000장은 된다고 주장하고 있죠. 일단 국민의힘이 지난 대선 당원 명부가 명태균 씨에게 유출됐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당무감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명 씨가 일반 당원이라 당 차원 조사가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명 씨는 MBN에 내가 왜 당원인지 모르겠다며 조사에 순순히 응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실효성 있는 조사나 징계는 현실적으로 더 어렵게 된 겁니다. 이호정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서범수 사무총장은 당원 명부 유출 의혹에 대해 내일쯤 당무감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며 명태균 씨는 일반 당원으로 확인됐고 출석을 요청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MBN 취재 결과 명 씨는 당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명 씨는 당원 여부를 묻자 본인이 왜 일반 당원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임의로 가입됐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당 조사에 응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홍준표 시장과 미래한국연구소 직원 조사라며 본인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당원 명부 유출 통로로 홍준표 캠프를 지목한 명 씨는 본인이 직원에게 여론조사 조작을 지시한 정황이 담긴 녹취에 대해선 악의적 편집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명 씨와 연결고리가 없는 한동훈 지도부는 진상규명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강제 수사권이 없고 명 씨에겐 최고 수준의 징계인 제명 조치도 실효성이 없는 만큼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보궐선거가 끝나는 대로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실에
명확한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등의 선제적인 대응을 요구할 가능성도 거론됐습니다. 선제적으로 좀 대응해야지 이 명태균 씨 일거수일투족에 질질 끌려다니는 나라가 되면 되겠습니까? 뭐 오늘 내일 중으로 또 뭐 관련된 한동훈 대표의 코멘트가 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여권은 명 씨의 추가 폭로 여부와 함께 이번 당무감사 범위가 여권 유력 인사들이 거론된 이른바 명태균 리스크 전반으로 확대될지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고발도 못할 만큼 완전 의지하는 명 선생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홍준표에서 윤석열로 바꾼 것이냐며 공세를 펼쳤습니다. 또 다음 달 1일 열리는 대통령 비서실 국정감사에 단독으로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 오빠 그리고 명태균 씨 등 김 여사 의혹 관련 인물 30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죠. 반면 국민의힘이 신청한 증인 참고인 35명은 단 한 명도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대통령실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위해 열린 운영위 전체 회의.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자 곧장 설전이 벌어집니다. 김건희 여사는 명품백을 받아도 국정농단을 해도 공천에 개입을 해도 기소조차 되지 않습니다. 대체 누가 김건희? 대체 누가 김건희 여사? 이미자 의원님 혹시 개입되셨어요? 왜 그러세요? 이렇게 반응이 심하시네요.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는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다혜 씨, 김정숙 여사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맞불을 놨습니다. 방탄을 위해서 무조건 기승전 김건희 여사 관련된 증인을 다 부르겠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응해서 야당의 이슈에 대해서도 저희가 증인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그의 딸, 아들, 사위, 부인, 뭐 청와대 가족 사진이라도 찍어주시려는 건지.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 차원에서 모두 퇴장한 가운데 김 여사와 김 여사의 친오빠 진우 씨, 명태균 씨 등 야당이 요구한 증인만 30명이 채택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스토킹 증인 채택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정말 그 심각한 그 의회주의 파괴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이렇게 일방적인 독주 운영위를 진행하는 민주당과 그리고 운영위원장한테 깊은 유감을. 운영위에서는 여당의 특검 후보 추천권을 배제하는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도 야당 주도로 상정돼 소위에 회부됐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한편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수사 결과를 내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검찰이 최종 결론을 내리기에 앞서 내부 반대 의견을 들어보는 이른바 레드팀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봤자 검찰 내부 토론인 거죠.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는 수사팀의 결론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이르면 내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레드팀 회의를 열었습니다. 수사팀이 아닌 검찰 내부 다른 구성원들이 반대 입장에서 질문하고 법리를 검토하는 내부 검증 방식입니다. 레드팀 회의는 중앙지검 차장 부장검사, 평검사 등 15명이 참여해 수사 브리핑을 듣고 질의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수사팀은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부 의견을 듣는 수사심의위원회는 열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킬 것으로 보이는데 야권에선 이미 답을 정해놓은 것 같다며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자기 산하에 있는 참모들끼리 회의를 한다는 것, 이게 뭔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가 면죄부에 불과하다는 생각. 김 여사와 비슷한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있는 전주 손모 씨는 지난 2심에서 방조 혐의가 인정돼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4년 6개월간의 수사 끝에 내리는 수사팀의 결론을 레드팀이 하루 만에 충분히 검토해 반박하기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최종 처분 후 적잖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현지호입니다. 북한이 남측이 무인기로 평양 상공에 침투했다고 주장하며 연일 대남 위협을 하고 있죠.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국제적 충돌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해 북방 한계선 일대에선 포사격도 가능한데 어제에 이어 오늘도 MBN 카메라에 북한의 해안포가 개방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손성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해안포가 개방된 모습이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다만 북한군이나 함선 등 다른 움직임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약 12km 정도 떨어진 곳이 북한의 개머리 진지입니다. 날씨가 좋으면 육안으로도 확인 가능한 거리라 사실상 연평도 전체가 사정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도발을 한다면 현실적인 카드로 서해 북방 한계선 일대 포사격을 거론합니다. 북한이 단계별로 움직인다면은 NLL 인근에 포사격을 할 가능성은 있다. 핵실험은 일단 미국 대선까지는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참은 북한 해안포 부대의 포문 개방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취재 결과 우리 군은 북한군의 군사 분계선 근접 활동이 증가하면서 일선 부대의 경고 사격에 대한 지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북한군이 군사 분계선을 침범할 경우 지형적 특성상 K6 중기관총 사격이 제한되면 K16 기관총으로 경고 사격을 할 수 있도록 지시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남북 간 한라인이 끊겨 상황 오판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 가운데 접경 지역 우발적 충돌에 대한 긴장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어제 우리와 연결된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를 모두 다 폭파한 북한이 어쩐 일인지 폭파 사실을 북한 내부에 일절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이벤트여서 곧 공개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김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사분계선에서 불과 1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검은 가림막 뒤로 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을 폭파합니다. 남북 평화의 상징이 한순간에 날아갔지만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을 비롯한 북한 매체들은 해당 사실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20년 개성공단 내 남북 연락공동사무소를 폭파했을 때 바로 다음 날 보도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북남 공동연락사무소가 6월 16일 완전 파괴됐습니다. 쓰레기들과 이를 묵인한 자들의 죄값을 깨끗이 받아내야 한다는 격노한 민심에 부응하여 북한의 이번 폭파는 헌법의 적대적 두국가론을 반영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개헌 작업을 진행하며 북한 주민 내부 결속을 다지는 작업이 필수적인 만큼 시기가 문제일 뿐 조만간 공개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무인기를 계기로 해서 한국에 대한 적대감을 굉장히 고취하는 그런 노동신문을 통해서 주민 동원을 시작했기 때문에 공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경의선 폭파 현장을 시찰한 것으로 전해져 적절한 보도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는 예측도 나옵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가 심각한 인력난으로 북한군의 지원을 받고 있다. 이 중 일부는 탈영을 했다는 등의 우크라이나 현지 보도가 이어지고 있죠. 그런데 이 소식이 우크라이나가 만들어낸 가짜뉴스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제사회의 시선을 끌기 위한 심리전이라 이겁니다. 강재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북한이 보낸 병력을 활용해 러시아군이 대대급 부대를 만들고 있다. 우크라이나 매체가 군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 매체는 북한군 약 3,000명이 무기와 탄약을 보급받고 있으며 조만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접경지대인 쿠르스크에 배치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해당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지만 미 정부도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We cannot independently confirm those reports. That said, those reports are concerning to us. 그러나 MBN이 접촉한 러시아 소식통은 입국한 북한 관련 명단을 확인해 본 결과 군인 신분은 없었다며 일부 정부 대표단만이 파악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군이 투입되면 30명당 1명꼴로 러시아 통역관이 필요한데 100명에 달하는 통역관을 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하는 우크라이나가 국제사회의 시선을 끌기 위해 심리전을 펼쳤다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러시아에 파견돼 있는 북한 외교관 역시도 우크라이나의 보도를 접하고 발상 자체가 희한한 가짜뉴스다라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국방부와 국정원은 이와 관련해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며 정밀 추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 상고심을 앞두고 최 회장 측은 최 회장 명의의 주식은 특유 재산이라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SK그룹 성장의 종잣돈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연관지을 수 없다. 또한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자기 명의로 취득한 건 배우자에게 나눠줄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노 관장 측은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국민들의 이혼 소송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박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태원 회장 측은 대법원에 500쪽 분량의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면서 특유 재산 쟁점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우리나라 민법상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 재산뿐만 아니라 혼인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 역시 특유 재산으로 인정된다는 이른바 부부 별산제를 언급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이 같은 원칙에 따라 최 회장의 SK 주식은 공동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2심 판단을 반박했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의 종잣돈이 됐다는 점을 들어 SK 주식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MBN 취재 결과 최 회장 측은 비자금이 SK 종잣돈 역할을 했다는 법원 판단은 모두 추정에 기반하고 있다고 주장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노소영 관장 측은 대법원 판례상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봤다는 점에서 항소심 판단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최 회장 측 주장이 인정될 경우 일반 국민들의 이혼 소송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양측이 첨예하게 맞서는 쟁점을 놓고 대법원이 전원 합의체를 열지 심리 불속행으로 사건을 바로 종결시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 발표 이후 가진 스웨덴 언론과의 첫 인터뷰에서 이 상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강 작가의 수상 소식이 알려진 지 이제 엿새 됐죠. 이 사이 벌써 한 작가의 책은 100만 부나 팔려나갔습니다. 김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강의 작품 판매량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지 엿새 만에 누적 100만 부를 돌파했습니다. 국내 시장 점유율 90%에 육박하는 예스24와 교보문고, 알라딘을 합쳐 103만 부가량이 팔렸는데 소년이 온다와 채식주의자, 작별하지 않는다가 많이 팔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작가의 작품이 고르게 팔리며 판매량이 빠르게 늘어난 것은 국내 출판계에서 유례가 없습니다. 올해 밀리언셀러를 기록한 세이노의 가르침과 과거 일본 작가 하루키의 책도 100만 부 달성에 1년 4개월과 8개월이 걸렸습니다. 이런 뜨거운 관심에도 기자회견을 고사해온 한강은 수상 후 공개된 언론과의 첫 인터뷰에서도 지금은 주목받고 싶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조용하게 평화롭게 살고 싶고 상의 의미를 생각하며 글쓰기에 집중하고 싶다는 설명입니다. I want to be quiet and there are many troubles in the world and yeah, maybe we should be more calm. And that was my thought and I told him not to have a banquet. 끔찍한 역사적인 사건에 직면하면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는 스웨덴 기자의 질문에는 역사가 반복되는 것 같다면서도 언젠가 과거로부터 배울 수 있길 바란다는 답을 내놓았습니다. 말을 아껴온 한강은 내일 폰희정 혁신상 시상식에는 예정대로 참석할 걸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또 거론했습니다. 부유한 한국은 현금 인출기라며 본인이 재임했다면 방위비로 13조 원을 받고 있었을 것이라고요. 현재 체결한 한미 방위비 협상 금액의 9배나 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또 북한의 남북 연결도로 폭발 놓고는 자신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기도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영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13조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언급했습니다. 시카고 경제클럽 대담에 참석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이 부유한 국가이며 자신이 재임했으면 연간 100억 달러의 방위비 분담금을 받아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nd if I were there now, they'd be paying us $10 billion a year. And you know what? They'd be happy to do it. It's a money machine, South Korea. 하지만 이 같은 금액은 이달 초 한미가 협상한 2026년 방위비 분담금 약 1조 5천억 원보다 9배나 많은 금액입니다. 또 주한미군 인원도 잘못된 수치를 계속 거론했습니다. 북한의 남북 연결도로 폭파에 대해서는 나쁜 소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Today it was announced for those that he just blew up the railroad going into South Korea. That means South Korea is now cut off from Russia and China and various other places. I mean, cut off by rail. 또 자신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매우 잘 지냈고 자신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장담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일 한국의 방위비를 언급하면서 대선 결과에 따라 험난한 협상 과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전설적인 락밴드 퀸의 노래 Somebody to Love를 미국의 할리우드 스타 앤 해서웨이가 열창하는 모습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을 지원하는 행사에서요. 지지율에서 고전하고 있는 해리스에게 도움이 될까요?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에서 열린 해리스 부통령 지지 행사에 참석한 미국의 유명 배우 앤 해서웨이가 해리스에게 투표하겠다고 말합니다. Also, in case you didn't know, I am voting for Kamala. 이어 영국의 록밴드 퀸의 히트곡 Somebody to Love를 열창합니다. 노래 가사에 빗대 유권자들이 사랑할 사람을 찾게 해야 한다며 투표와 선거 운동을 독려하기 위해서입니다. 해서웨이는 오랜 민주당 지지자로 지난 대선 때도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해 악플 세례를 받는 등 곤혹을 치렀지만 이번에도 과감히 공개 지지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공화당보다 할리우드 스타들의 지지를 많이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We are voting for Kamala Harris and Tim Walz because A stop Trump mode into a go Kamala mode. People starting to, you know. Hello, President Harris. Not yet. 최근 해리스는 지난 대선에서 90% 이상 기록했던 흑인 지지율이 80% 밑으로 떨어지면서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해서웨이를 비롯한 할리우드 스타들이 나서 해리스 지지를 독려하는 전화 100만 통을 거는 캠페인을 벌이는 등 스타들의 지원 사격이 효과를 발휘할지 관심입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완벽할 것 같았던 이스라엘의 방공망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헤즈볼라의 드론에도 상공이 뚫려서 피해를 입었었죠. 요격 미사일이 고갈되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문제는 헤즈볼라가 아직 적어도 10만 발 이상의 미사일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효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백 발의 탄도미사일을 막아내며 뛰어난 성능을 보였던 이스라엘 방공망이 사흘 전 헤즈볼라 드론에 속절없이 뚫렸습니다. 군부대 식당이 공격받아 사상자 65명이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도 드론 공격 방어율이 80%에 그쳤다고 인정했는데 10기가 출격하면 2기는 공격에 성공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방공 요격 미사일 고갈이 시간 문제라는 전직 이스라엘 국방부 연구원의 분석도 나왔습니다. 외부 공습이 있을 때마다 아이언돔, 다윗의 돌팔매 등 4중 방공망의 요격 미사일이 발사되며 재고가 점점 줄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 헤즈볼라가 가지고 있는 미사일은 15만 발가량으로 최근 집중적으로 발사했다 해도 10만 발 이상은 충분히 남아있을 걸로 보입니다. 방공망 운용에 천문학적인 돈이 든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지난 4월 이란이 발사한 300여 발의 공격을 막기 위해 이스라엘은 2조 원 가까이 쓴 것으로 추정됩니다. Cost in production about $50,000 to $50,000. How much missiles that cost in the international market? You're talking about $1 million. 미국은 사드를 이스라엘에 추가 배치해 방어를 돕겠다고 밝혔지만 단일 포대 운용에 병력 100명이 필요한 만큼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이규욱입니다. 재보궐선거가 오늘 치러졌죠. 그런데 내년 4월에 또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됐습니다. 서울시 한 구청장이 170억원어치 주식을 백지 신탁하라는 법원의 결정에 그렇게는 못하겠다며 바로 어제 자진 사퇴를 선언했거든요. 이 때문에 해당 구청은 재보궐선거 비용으로 세금 30억 원을 또 쓰게 생겼습니다. 이서영 기자입니다. 구청 앞에서 시의원들이 고개를 숙입니다.
죄송합니다. 임기 2년 만에 자진 사퇴한 국민의힘 소속 문헌일 구로구청장 대신 사죄하는 모습입니다. 문 구청장은 자신이 설립한 IT 업체의 주식을 백지 신탁하라고 인사혁신처가 결정하자 이에 반발해 소송을 했지만 1, 2심 모두 졌습니다. 구청장 업무와 업체 사업이 연관성이 있다고 법원이 본 것인데 규모만 170억 원어치입니다. 자기 재산을 지키려고 구로구민을 저버린 것 아니냐는 비판에 문구청장은 건강 때문이라고 즉답을 피합니다. 우선은 몸이 안 좋아서 건강 문제도 안 좋고요. 2022년 공천 때부터 백지 신탁 문제가 지역에서 불거졌지만 당시 문구청장이 연관성이 없다며 출마를 강행했습니다. 그냥 개인 사업해야지. 나라 일을 공무원을 하지 말아야지 아예. 맞잖아요. 지방자치단체 선출직 역사상 백지 신탁을 거부하고 임기 도중 자진 사퇴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새 구청장을 선출하기 위한 재보궐선거는 내년 4월 치러집니다. 구로구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30억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MBN 뉴스 이서영입니다. 순식간에 9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시 청역 역주행 사고에서 경찰은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은 것을 결론 내렸지만 운전자는 재판이 진행 중인 지금까지도 여전히 급발진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사실 페달 오조작 사고는 매달 160건 이상씩, 그러니까 매년 2,000건씩이나 발생하고 있습니다. 10건 중 4건은 운전자가 61세 이상이고요. 길기봉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차량, 갑자기 인도 연석을 들이받더니 속도를 더 내며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주차장으로 들어오던 한 승용차도 마찬가지. 갑자기 속도를 내면서 주차된 차들로 돌진합니다. 모두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려다 가속 페달을 밟아 발생한 사고입니다. 이런 페달 오조작 사고는 해마다 2,000건 이상, 매달 160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주차구역에서 절반가량이 발생했고, 10건 중 4건은 60대 이상 운전자가 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고령화 시대에 맞춰 차량 앞뒤의 장애물 여부를 파악해 페달 오조작을 감지하고 차단해주는 자동 제어 장치 도입이 필요하다고 언급합니다. 일본은 신차의 90% 이상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장착했지만 우리나라에는 한 차종만 설치됐습니다. 장착 차량과 미장착 차량을 비교했을 때 63%의 사고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매 지원하는 부분을 고령자부터 순차적으로 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국회에서도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에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사회적 무관심이나 자동차 회사의 비용 증가로 공론화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어젯밤 음주운전 차량이 건물 울타리를 뚫고 4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추락한 곳이 경찰청 내 주차장이었습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울산의 한 도로입니다. 1차로와 2차로 사이 차선을 물고 달리던 차량이 앞차를 바짝 뒤쫓습니다. 앞서가는 차와 충돌하려는 순간 운전대를 90도로 꺾더니 순식간에 화면에서 사라집니다. 도로를 달리던 차는 한 건물 울타리를 뚫고 4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차가 추락한 곳은 바로 울산경찰청 주차장이었습니다. 놀란 근무자들이 나와보니 운전자는 스스로 차에서 빠져나와 행설수설하며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고를 낸 50대 운전자는 술에 잔뜩 취해 있었습니다. 아직 조사 안 됐습니다. 현장에서 음주 측정했고 음주가 이제 0.15상이 나와가지고 이미 동행해서 그 지구대 데려갔다가 인적상 확인하고 바로. 경찰은 경찰청 주차장으로 추락한 운전자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상대방 동의 없이 여러 차례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고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는 전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황 씨는 지금까지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는데 갑자기 범행을 인정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첫 재판을 받기 위해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법원의 모습을 드러낸 황의조 선수. 황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불법 성관계 촬영이나 영상통화 녹화 혐의 다 인정하시나요? 황 씨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상대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황 씨는 그동안 범행을 부인했는데
첫 공판에서 돌연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바로 검찰의 구형까지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의 상처와 수치심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고 영상이 유포돼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황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황 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드린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황 씨는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겠다며 선고 기일을 최대한 미뤄달라고 요청했는데 피해자 측은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피해자 하나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하는 자백 반성이 자백 맞나요? 반성 맞습니까? 황 씨가 축구 선수로 다시 활동을 할 수 있을지는 오는 12월 18일 1심 선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최근 경찰의 개인 일탈이 도를 넘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는데 또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압수물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현직 경찰이 현금 등 수억 원 상당의 압수물을 빼돌린 혐의로 긴급 체포된 겁니다. 안정모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압수물 현황을 살피다가 수억 원 상당의 현금이 사라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돈의 행방을 추적한 강남경찰서는 지난 14일 같은 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 소속 A경장을 사무실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수사과 소속이었던 A경장이 당시 압수물 관리 업무를 하며 범행을 저지른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A경장은 동료 직원들이 불법 도박 사건 등을 해결하며 압수한 현금 등을 여러 차례에 걸쳐 빼돌린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습니다. 현재까지 사라진 현금만 무려 3억 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경장이 투자 실패로 인한 손실을 메우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A경장을 직위 해제하는 한편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수시 논술 전형에서 유출 논란이 일고 있는 연세대학교가 이번 사안 전체를 조사해달라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학교는 또 5가지 재발 방지책도 내놨는데 이번 응시생들에 대한 구제책은 없었죠. 논술을 치른 학생과 학부모들은 연세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유영 기자입니다. 연세대학교는 어제 밤 11시쯤 홈페이지에 유출 논란과 관련해 2차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엄정조치 지시가 알려진 지 7시간 만입니다. 개인 감독관의 실수를 강조했던 1차 입장문과 달리 5가지 재발 방지책을 내놓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학교는 문제지 등을 온라인에 올린 6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시험 과정 전반에 걸쳐 공정성 훼손 여부를 확인해달라며 경찰에 추가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다만 사흘간 진행한 내부 조사에서 누군가 부정행위로 부당하게 점수를 얻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만큼 재시험 등의 응시자 구제책은 현재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관리 감독의 부분에 대한 지적, 이런 것들은 당연히 조사가 돼야 되겠죠. 근데 시험의 공정성과는 약간 결은 다르다고 보입니다. 학교의 이 같은 대응에 자연계열 논술 응시생과 학부모들은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0여 명이 참여 의사를 밝혔고 이르면 이번 주 시험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하고 무효 소송도 제기할 예정입니다. 입시라는 게 이미 합격자 발표가 나버리면 문제가 있었어도 되돌리기가 어려워서 최대한 빨리 진행하려고 하고 있어요. 당국대와 한성대 실기 전형에서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속출하면서 대학별 자체 시험도 수능에 준하는 국가기관 차원의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지난해 댐 건설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게 지급된 주변 지역 지원금은 303억 원입니다. 그런데 소득 증대나 생활 기반 조성에 써야 하는 이런 지원금이 엉뚱한 곳에 줄줄 세고 있습니다. 원하는 건 무엇이든 사들였고 지역과는 상관이 없는 외부인의 부동산에까지 흘러들어갔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북 제천시의 한 마을회에서 댐 지원금으로 사들인 마을회관 부지입니다. 멀쩡한 건물이 있는데도 1억 2,600여만 원을 들여 사놓고 2년 넘게 방치하고 있습니다. 마을회관 지원 조례와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법 모두 위반한 사례입니다. 시 자체 감사가 예정이고 아직 정확한 일정은 나오지 않은 것 같거든요. 고가의 물품을 사들인 주민자치센터도 적발됐습니다.
지역주민 생활기반 조성사업 명목으로 418만 원짜리 소파를 면장실에 놔뒀고 복사기와 탕비실 건조기까지 1,300만 원 가까이 썼습니다. 저희 내역에는 없어요. 그리고 뭐 면사무소 용도로 신청하면 해주지도 않을 거예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 7곳을 대상으로 최근 2년간 집행실태를 조사해 드러난 사례들입니다. 이들 지자체가 지급받은 지원금 207억 원 가운데 20% 이상인 42억 원이 새나갔습니다. 예산부터 써놓고 해당 사업 내용을 나중에 바꿔도 승인이 날 만큼 관리가 엉망인 게 문제였습니다. 면밀한 사업계획 검토를 해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검토 절차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원금이 지역주민과 상관없는 개인 사유지에 잔디를 심는 데 사용될 정도로 도덕적 해이가 심각했습니다. 권익위는 지자체에 부당하게 사용된 사업비를 환수 조치하고 환경부에도 제도 개선을 하도록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수입니다. 서울 도심에서 불법 담배 공장을 운영해온 중국인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초등학교 바로 앞에 공장을 만든 뒤 속옷 재단 가게라는 간판을 내걸고 위장 영업을 한 건데 불법 담배는 뭐가 들어갔을지 모르니 절대로 이런 건 구매하시면 안 됩니다. 한여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경찰이 사무실 안으로 들이닥치자 여성들이 우왕좌왕 움직입니다. 앉아, 앉아. 신분증 답변. 사무실 안에는 봉지에 쌓인 연촛잎과 담배 제조기가 놓여 있고 밖으로 이어지는 컨베이어 벨트도 보입니다. 덮어 덮어. 여기 또 다른 물건이 다른 물건. 중국 국적 여성들이 모여 불법으로 담배를 만들던 공장을 경찰이 급습한 겁니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고 건물 두고 지하 1층에 공장을 차려놓고 1년 넘게 작업을 이어나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곳에서 만든 불법 담배는 무려 54만여 갑으로 13억 원 상당에 달합니다. 매일 출근했어요. 일요일만 빼고 정상적으로 직장인처럼 생활을 했다고. 피의자들은 초등학교에서 불과 10m도 떨어져 있지 않은 건물에서 다른 가게로 위장해 불법 담배를 만드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검거된 8명 중 4명은 불법 체류자였는데 경찰은 작업반장인 40대 여성 A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윗선 추적에 나서는 한편 불법 담배에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들어갔을 수 있으니 절대 구매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한여희입니다. 치솟는 공사비는 추가 분담금 갈등을 유발하고 그러다 보니 공사가 중단되는 업장에 속출하고 또 그러다 보니 건설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건설 노동자 숫자가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폭인 10만 명이나 감소한 겁니다. 이에 더해 일용직 노동자도 12만 명이 줄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서울 강서구에 있는 방화 6구역 재개발 현장입니다. 공사 설비나 자재는 도통 보이질 않고 풀만 무성하게 자라나 있습니다. 지난해 4월 2주까지 마쳤지만 시공사와 조합 간 분담금 문제로 갈등을 빚다 1년 전 공사가 완전히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450억인가 분담해야 돼가지고 예. 그래서 이 차를 멈췄다가 예. 그랬다가 다시 이제 멈춘 것 같아요. 철거만 하면 함께 되죠. 이처럼 멈춰서는 현장이 전국에서 쏟아졌고 일자리를 잃은 건설업 노동자들은 현장을 떠났습니다. 지난 9월 집계된 건설업 노동자는 205만 명가량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만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수치입니다. 내수 침체 속의 도소매업 노동자도 10만 4천 명 줄어들며 3년 만에 최대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건설 도소매업에 많이 종사하는 일용직 노동자 역시 지난해보다 약 12만 명 줄었습니다. 그냥 쉬었다는 청년층은 23만 1천 명 늘어 44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늘었습니다. 비경제 활동 인구 중 연령계층별 쉬었음 인구는 60세 이상, 20대 등에서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정부는 건설업과 청년 등 고용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며 다음 달 2차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을 마련해 고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일명 생숙은 주거용으로 많이 쓰이지만 원래 태생이 숙박용입니다.
지난 2021년 숙박용으로 쓰지 않으면 매년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하니 수분양자들은 말 그대로 속을 많이 끓였는데요. 정부가 기존 생수군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수 있게 퇴로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최은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남양주의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파트 같지만 생활형 숙박시설 일명 생숙입니다. 청약통장 없이 분양이 가능해 아파트 대신 인기를 끌었지만 숙박업 등록이 의무화되면서 미신고하며 매년 1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집처럼 살기 위해서 분양을 받았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실거주를 많이 하고 아이들도 많이 키우고 있는 환경입니다. 숙박업으로 하게 되면은 사실 여기서 살 수가 없는 그런. 이처럼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현재 공사 중인 생숙은 전국적으로 11만 실에 달합니다. 수분양자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정부는 신규는 안 되지만 기존 생숙에 대해서는 오피스텔로 변경을 쉽게 해주기로 했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복도를 늘릴 수 없으니 대신 피난시설을 보완하고 외부 주차장을 만들거나 비용을 내는 형태로 주차장 규제를 완화해주기로 했습니다. 숙박업 신고 또는 용도 변경 과정에서 부딪히는 실질적 장애 요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합법 사용을 촉진하겠습니다. 생숙발 PF 위기를 우려했던 주택업계는 일제히 환영합니다. 생숙 불법 낙인 굴레가 벗겨지고 수분양자 공급자 간의 갈등과 잔금 대출 또 PF 상환 어려움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전국의 생숙 관련 집단 소송은 50여 건, 관련 소송 인원만 3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인영입니다. 보통 허리 통증이 지속되면 디스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리가 저릿한 느낌은 없는데 통증이 딱 허리 뒤쪽에 집중된다면 디스크가 아니라 척추뼈가 분리된 걸 수도 있다네요. 신용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단순 허리 통증으로 알고 병원을 찾은 30대 남성 환자는 큰 병원에 가야 한다고 해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일상생활이 좀 어려웠습니다. 주변에 병원 의원이나 이런 데도 찾아보고 했는데 별 효력이 없어서. 허리 통증은 근육통이나 디스크 때문에 주로 발생하지만 척추뼈가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성장하면서 척추뼈의 몸통과 꼬리 부분이 분리되는 척추 분리증을 잘 살펴야 합니다. 최근 다소 줄어들곤 있지만 매년 약 3만 명의 환자가 척추 분리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초기엔 디스크처럼 저릿한 통증이 다리로 퍼지지는 않지만 허리 뒤쪽에 강한 통증이 집중됩니다. 이후 나이가 들면서 틈이 점점 벌어져 신경통까지 유발합니다. 우선 약물과 주사로 보존적 치료를 진행하는데 더 심해지면 수술도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 방사통, 골반 통증까지 함께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증상이 조절되지 않을 때 수술하게 되고 그때 이제 분리된 부분을 다시 맞물리는 유합술을 해야 되고. 의료진은 평소 꾸준한 스트레칭과 운동으로 허리 주변의 근력을 기르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오는 12월부터는 대형 차량뿐만 아니라 5인승 차에도 소화기를 꼭 둬야 합니다. 그런데 소화기를 써도 밖으로 탈출할 수 없다면 무용지물일 수 있겠죠. 소화기와 함께 탈출용 망치도 의무화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소화기는 소방청 담당이고 탈출용 망치는 또 국토부 담당이라고 합니다. 강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0일 안성시에 돌을 달리던 차량이 벽과 충돌했습니다. 차는 화염에 휩싸였고 운전자는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고가 난 차량입니다. 이렇게 천막으로 덮여있지만 여전히 매캐한 연기 냄새가 나는데요. 불에 탄 차량에서 운전자는 앞좌석이 아니라 뒷좌석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사고 후 탈출을 시도하다 숨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발생한 차량 화재는 11,300여 건. 하루에 10건가량 일어나 81명이 숨졌습니다. 소방청은 올해 12월부터 5인승 차에도 차량용 소화기를 두도록 법을 강화했고 제조사들은 벌써 소화기를 넣어 차량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로 문이 찌그러지거나 전원 공급이 끊겨 문을 열지 못하면 소화기는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유리를 깨고 나올 수 있는 탈출용 망치가 꼭 필요하지만 아직 망치가 없는 운전자가 많습니다. 넣으실 계획이나 좀 이런 거 없으세요? 아니요.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망치는 잘 안 가져오고 그 모르겠어요. 요즘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현재 16인승 이상 버스엔 비상탈출 창문을 달고 주변에 망치를 둬야 합니다. 하지만 버스보다 피해가 많이 나는 일반 차량에 대해선 의무화가 논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소방청 관계자는 망치는 자동차 안전용품으로 국토부에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고 국토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검토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가격이 높지도 않으면서 사람의 목숨을 직접 구할 수 있다라는 중요한 비상 안전장치라는 측면에서 의무화를 좀 서둘러서 진행했으면. 자동차에서도 불 끄기보다 대피가 먼저라는 원칙이 지켜질 수 있어야 합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최근 K뷰티가 글로벌 시장을 휩쓸며 이 뷰티 시장을 놓고 국내에서도 영역 다툼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이 주무대인 쇼핑몰이 오프라인 화장품 축제를 여는가 하면 제조업체는 연관의 비법 노트까지 공개하고 있는 건데 최대 5만 원에 달하는 입장권이 순식간에 매진되고 먼저 들어가려고 오픈런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정혜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 때 아닌 오픈런이 벌어졌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이 연 화장품 체험 행사로 입장권이 5만 원에 달하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매진됐습니다. 백화점 1층에서나 볼 수 있는 고급 제품부터 품절을 거듭하는 제품까지 모았는데 소비자 2만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비싼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선뜻 이걸 구매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체험을 해보고 내가 소비를 할 수 있게끔. 올리브영이 국내 뷰티 시장의 공룡으로 떠오른 가운데 온라인 쇼핑몰과 제조사들이 소비자 접점을 넓히는 시도에 나섰습니다. 한 화장품 업체는 연구소를 재현해 제품 제조 과정을 속속들이 공개했습니다. 연구소에서 쓰던 기구까지 그대로 가져다 놓은 이곳에서는 이렇게 두 눈으로 화장품의 성분까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션과 립스틱의 탄생 과정을 볼 수 있는가 하면 인삼과 꽃잎 같은 재료도 만져볼 수 있습니다. 연구원들이 실제 제품 개발하면서 고민했던 것들을 살펴보실 수 있고요. 피부 과학이나 화장품 기술에 대한 이해도도 높고 외국인과의 접점을 넓혀 글로벌 사업 확대도 노리고 있습니다. Interessante é o ginseng. Então, isso me trouxe a vontade de explorar principalmente a forma como é feito todos os produtos. Quando a gente chega aqui, a gente vê de fato a experiência de como que é feito, manuseado, manipulado. 뷰티 시장을 둘러싼 마케팅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소비자 선택권은 갈수록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정예린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한 시즌 최다 관중 기록 경신을 눈앞에 둔 프로축구 K리그의 마지막 승부가 시작됩니다. 이번 주말부터 상위 6개 팀과 하위 6개 팀 간 경기가 나뉘어 열리는데요. 우등반에 든 팀들, 그 우승 경쟁이 주목됩니다. 최영규 기자입니다. 우승의 향방을 가릴 최대 승부처 1위 울산과 2위 김천의 맞대결이 당장 토요일에 열립니다. 울산이 이기면 승점 8점 차로 달아나 우승의 7부 능선을 넘지만 김천이 이기면 승점 2점 차로 줄어 우승 레이스가 안개 속에 빠집니다. 리그 3연패와 창단 첫 우승의 길목에서 만난 두 팀은 서로를 첫 번째 재물로 꼽았습니다. 우승 가는 길에 초석을 깔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만큼 우리는 결과만 내겠습니다.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티켓을 둔 3위 강원과 5위 FC서울의 싸움도 관심입니다. 지난 시즌 강등 위기를 이겨낸 강원은 올 시즌 창단 최고 성적과 함께 첫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 진출이라는 꿈에 도전합니다. 지금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한번 역사를 써보려고. 영국에 있는 딸의 생일 파티까지 포기한 FC서울의 링가드는 강원 황문기에게 추천받은 맛집에서 승리를 자축하겠다고 도발했습니다. You show me restaurant? Restaurant? You show me? After we win, we need a restaurant to go to celebrate, you know? 우등생들끼리 펼치는 마지막 승부. 남은 5경기 결과에 올 시즌 K리그 1 1등 성적표를 차지할 주인공이 결정됩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파리올림픽 3관왕에 이어 전국체전 4관왕, 임시연 선수를 보러 온 사람들이 장사진을 이뤘습니다.
양궁여제의 사인 회장으로 변한 진주 공군교육사령부 연병장의 모습, 오늘의 장면입니다. 연일 안개가 짙게 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도심인데요. 안개 때문에 건너편 다리의 형체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내일도 오전까지는 내륙 대부분 지역과 강원 산지의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좁혀지겠습니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이슬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밤부터 제주도에는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이 비는 모레인 금요일 전국으로 확대될 텐데요.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낮겠고 낮 기온은 오늘보다 높아서 1도 차가 크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서울이 15도로 출발해 한낮에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도 광주와 부산이 25도까지 올라서 평년 기온을 5도에서 6도가량 크게 웃돌겠습니다. 이 고온 현상은 주 후반 비가 내리면서 해소되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9도까지 떨어져 올가을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내셨습니다.